그래서 신혜리 읽기 연습. 오케이, 좋습니다. 딱 선생님이 정확하게 시킨 대로 했네요. 좋아요. 오케이. 에이, 선생님이 뭐뭐 해라 이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읽기 학습의 목표 세 가지. 잘 읽기, 그다음에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도록 하기, 그다음에 다양한 의미. 다 이전 숙제가 단어였고, 단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생각하기. 시작해 볼까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그게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넌 좋아하니? 그렇죠, 이야기 해주는 거 하면 되겠죠.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니? 오, 잘했어요. 선생님이 안 그래도 이거 물어봤어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텔의 뜻은 무슨 뜻이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야기해주다라는 무슨 씨인데, 하다씨인데,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될수 있었는데, 그렇죠, 뭐뭐 하는 거, 말하는 거. 그다음, 그렇죠,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해. 뭐 이건 비슷한 뜻이니까 하나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그렇죠, 말하기 위한. 이건 어떤 씨로 바뀌었다 했고요. 그다음, 뭐뭐 해서, 말해서. 근데 do you like 했죠. do you like, 넌 좋아하냐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끊어읽기라고 하는 거 알죠? 넌 좋아하냐 한 다음에 to tell stori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이니까 뭐뭐하는 것을, to tell story 하자. 그러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쓰였다. 자, 그리고 이 to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to가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I go to school 할때이 to하고, I like 뭐까, I like to tell stories 할때 to는 똑같이 생긴 to지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나는 간다고 했잖아, 그치? 나는 간다고 했으니까 to school의 뜻은 학교로 란 뜻이죠. 자, 이 스쿨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죠. 어떤 것이라고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o 뒤에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로 란 뜻으로써,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to 뒤에 do가 오면, 이거는 얘랑 다른 거에, 똑같이 생겼지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 중에서 I like 뒤에 왔으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 뜻으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도 비슷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래서 뜻은 비슷하죠. 너는 뭐 하니? 너는 뭐 하니? 우리말로 해주셔야죠. 저, 넌 좋아하니? 무엇을? 그렇죠. 쓰다인데 to 붙으면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중에서 쓰는 것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보고 하다 씨가 예를 붙여서 이름 씨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 씨는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명사라고 배울 거예요.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죠. 책상이라는 것, 이런 것도 이름 쓰듯이, 이야기 쓰는 것도 이름 씨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암만 길어봤자 Do you like it?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다시 말해서 이야기 쓰는 것. 선생님이 설명하다 것, 것, 것 이러면 그거는 이름 씨란 얘기예요, 명사.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그렇다면이 어울리네요. 그렇다면
드림 오브의 뜻은 뭐 무엇을 꿈꾸다죠. 그럼 하다시로 시작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하는 문제 하다시로 시작하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얘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면 뭐뭐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문장 부탁하거나 시키는 문장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에요. 꿈꿔보라면 그렇다면 꿈꿔보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dream of 해보세요. 무엇을 becoming a writer 하는 것을. 자 그래서 then 선생님이 밑줄 꺼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고 다른 뜻 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다음 전번에도 이거 뭐 못했어.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안 해요.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뭐 그 후에 뭐 그 다음에 이건 다 비슷한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상 뭐뭐 한 다음 그런 다음 뭐 하세요 이럴 때 쓰이기도 하고요. 아 5분 전 그때 어제 그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2 해놓은 이유는 become의 뜻은 뭔데 되다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는 to를 붙일 자격이 있듯이 뭘 붙일 자격도 있다?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 되는 것이라는 이름 또 것이네 이름시.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작가가 되는 중인을 꿈꾸는 거예요?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엔 하다시에 ing 붙여서 요런 뜻으로 쓰이는 걸 보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합니다. 원래 하다시를 동사라고 하는 건 들어봤죠 옛날에. 그렇죠. 동사인데 동사가 명사 이름씨가 됐단 뜻으로서 ing 붙여서 된 걸 보고 이건 동명사다 이러고요. 나중에 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만약에 쓰인다면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ing인데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을 꿈꿔보세요. 작가 되는 거 그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the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 then이 참 고마운 존재예요. 왜 고마운 존재냐면 아주 긴 말을 이 단어 하나로 바꿔놨어요. 자 앞에 두 문장이 나왔었는데 첫 문장은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두 번째 문장은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두 가지를 물어봤죠.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니? 글 쓰는 거 좋아하니? 그래놓고 then dream of 했죠. 그렇다면 이 then은 뭐 대신 왔냐면 이거를 then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혹시 if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라면이라 그래 선생님이 만약 라면 신라면이 아니고 만약 라면. 그러면 요렇게 합치면 여기에 네가 좋아한다가 있는데 요 앞에 if를 붙여놓죠? 그럼 if you like가 무슨 뜻으로 바뀔 것 같아요? 만약 네가 좋아한다. 이게 누가다잖아 누가다. 그렇죠.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엄청 긴 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습니까? 자,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의 뜻은 만약 네가 스토리를 tell 해주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이 뭐 대신 왔다고? If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이니까
말하는 것. 말하다를 말하는 것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그렇죠. 바로 이거 대신 왔단 말이야. 만약 네가 if you like,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to tell and write stories. 선생님 너무 날렸어서 못 알아보겠나요? 알아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투더소 JK 롤링 라이트 투더소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뭘것 같아요? JK 롤링이 좋아했다 뭐를? 투더 소의 뜻이 뭐였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가 뭐라고요? Do so. 그렇게 한다. 근데 하다시 앞에 또 to가 붙었네. 그래서 넷 중에 뭐가 어울린다? 그렇죠. 위하여, 위한, 해서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해준 적이 있죠? like가 여기서는 like의 원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다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시고요. 하다시 그동안은 뭐 들어 있는 경우 배웠는데 do나 does가 들어 있는 거 배웠는데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하고 과거 시제라 하고 이번엔 do does가 아니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디드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그건 좀 이따 할까? 자, 이 문장의 뜻은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데 이것도 뭐 대신 왔어. 자, 이 문장의 뜻이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뭘 좋아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결국은. 아까 나왔던 거야.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럼 JK 로닝이 좋아했다. To tell and write stories.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스토리를 tell 하는 것과 그리고 스토리를 write 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야. JK 로닝. 그러니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이거였잖아.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두 번째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세 번째 문장, then. 그렇다면, 만약 그런 거 좋아한다면,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라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JK 롤링은 매우 유명한 라이터죠. 그러니까, 매우 유명한 JK 롤링이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대. 그렇게 하는 거 뭐, 앞에서 물어봤던 to tell and write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으로 앞으로 보내줘. 그 다음에 JK 롤링 귀찮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하겠습니다. 예, 여자 한 명이죠. She로 바꿔서 묻는 말 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What did she like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did가 빠져나오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뭐겠어요? What did she like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었니? 됐습니까? JK 롤링이 무엇을 좋아했었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To tell and write stories 하는 걸 좋아했었다. 됐습니까? 자,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To do so가 뭐 대신 왔으니까? 두소가 뭐 대신 왔으니까 이 문장을 원래 어떻게 말할 뻔했다? 그렇죠.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할 뻔했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J.K. Rowling. 그렇죠. What did J.K. Rowling like? J.K. Rowling이 뭘 좋아했는데 물어봤더니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습니까? 이야기 해주는 것과 글 쓰는 걸 좋아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요 앞에 문장하고 다른 점은 계속해서 현재 시제야. 이 안에 두 들어 있, 아, 이 안에 두 들어 있죠. 아니, 두 들어 있다 빠져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현재 시제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드림즈도 아니고 드림드가 된 것도 아니고 ED가 붙지도 않았어. 여기까지 계속 현재 시제인데 여기선 J.K. 로닝이 옛날에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로 바뀌었냐면 과거 시제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도 과거 시제입니다. J.K. 로닝이 옛날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렇죠.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다. She는 누구 대신 왔고? Rowling 대신 왔고. 그렇다면 아까 가르쳐줬던 건 응용편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오케이. 자, 물론 사람 이름이긴 하죠. 하지만 책 제목이니까 누구를 썼니? 라고 묻겠어. 무엇을 썼니? 라고 묻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지. What did she 자, 이 속에,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원래 모습이 뭐예요? Write 속에 뭐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졌다? 쓰다가 썼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she? 그렇죠. 원래 did가 빠져나왔잖아 물어보려고. wrote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어. 그럼 얘는 원래 모습 write로 되돌아가서 그녀가 무엇을 썼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Sisters. 오케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거에다 미리 밑줄을 쳐놨어. 됐습니까? 자, 먼저 따라할게.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뭘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빼고 she부터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의 뜻은 여기 누가다가 보이네요. 누가다 she가 told 했다. 무엇을? 그러면 told 했듯이 뭐니까? told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야기 해줬단 말이에요. 그녀가 이야기 해준다 하면 현재 하는 행동이죠. 근데 해줬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녀가 이야기 해줬었다. 무엇을?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은 앞에 단어 할때두 가지 뜻 만나봤는데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란 뜻도 있고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죠.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냐? when 뒤에 묻는 말이 나오면 when의 뜻은 언제가 되고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뭐뭐 할 때가 된다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에 대해서 단어 할때 뭐라고 익혔어요? 자, 이 기억 안 나면 안 돼. 'am' 또는 'is'의 과거형이라고 배웠어요. 원래 여기에 'she' 다음에 뭐 있는 거 그동안 봤어? 'she is' 있는 거 봤죠? 'she is young'은 무슨 뜻이에요? 'she is young'. 그렇죠. 그녀가 어리다죠. 근데 'she is young' 하면 지금 어리단 말이야. 근데 'she is young'이 'she was young'이 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녀가 어렸었다가 된 거예요. 그녀가 어렸었다. 그러면 she was young이 그녀가 어렸었다라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when she was young의 뜻은? 그렇지, 그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when의 이두 가지 뜻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when you are hungry. 그 다음에 when are you hungry? 선생님 두 개를 썼는데 둘 중에 물음표 붙이고 싶은 건 어느 거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그렇죠. 물음표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when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배고프냐 이건. 언제 너는 배가 고프냐. 근데 when you are hungry는 그럼 무슨 뜻이 된 거다? 네가 배고플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hen she was young의 뜻은 그래서 뭐가 됐다? 그렇죠. 그녀가 어렸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이렇게 길게 만든 거예요. 그녀가 어렸었을 때, 그녀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for의 두 가지 뜻 뭐가 있었더라? 뭐뭇을 위하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동안. For you 하면 너를 위하여겠지. For 3 days 하면 3일 동안이 되겠지. 그럼 여기 둘 중에 동일 무슨 뜻일 것 같아? For her sisters and friends의 뜻은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뜻이 When she was young, J.K. Rowling 대신 왔고요. J.K. Rowling이 어렸을 때 J.K. Rowling이 얘기해 줬는데 뭘 얘기해 줬냐면 이야기를 해 줬대.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나 봐. 여자 형제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J.K. Rowling이 뭘 좋아했으니까 She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 지어내 가지고 막 해주는 걸 좋아해 줬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얘기해줬습니다. 무엇을? 왜?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끊어놨어. 이거 언제라는 질문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얘기해줬는데? 어렸을 때. 얘는 누가다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속에 did가 들어있어. 이거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또는 누구를 위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간단해.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이 대답 듣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부분만 똑 떼서 한번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녀가 이야기해줬다. 무엇을?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 What do you do? 얘가 왜 나와? 얘는 앞으로 갔는데. 와, 이 속에 숨어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What did she tell? 그녀가 무엇을 얘기해줬니? What did she tell? She told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언제 또 물어보죠? 통문장 할때또 물어보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가르쳐주죠. 그때는 내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으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And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리고 여기 누가다죠? 누가다 제일 중요한 부분 하다시 여기 있고 여기 누가란 질문에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다 그녀가 무엇을 그들도 되지만 여기는 그들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것들이 더 어울리겠네. 그것들을 그다음에 write down의 뜻이 뭐니까 적어두다였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치면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뭐 해두었다? 적어두었다. 누구한테 뭐 했던 걸 적어두었다?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told 해뒀던 stories들을 뭐 해두었다? wrote them down 해놨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이 them이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하면 그 이야기들을 써두었다겠죠?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더 됐습니까?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이거 암만 길어봤자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는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했어야 됐어. 근데 이거를 그 이야기들이니까 그것들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 대신 얘를 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써두었습니다. And she wrote them down.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내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는 항상 글을 썼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녀는 항상 글쓰기 했었어요. 그만큼 좋아했단 말이죠. 항상 글을 썼단 얘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야기도 막 열심히 해주고 막 그걸 막 열심히 적어놓고 했으니까 이제 자 지금까지 계속 무슨 시제였냐면 과거였어. 근데 바뀝니다. 이렇게. 라이터. Now she's a famous writer. 이 문장의 뜻은 뭘것 같아요? 틀린 해석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네 생각을 얘기하면 돼. 우리가 단어를 하고 나서 이걸 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Now의 뜻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지금, 이제. Famous 뜻은 뭐였어요? 에헤이
famous는 어떤 시였습니다. 어떤 그럼 now she's a famous writer의 뜻은 뭐겠어요? 라이터의 뜻은 이걸로 보입니까? 라이터의 뜻은 작가죠. 됐습니까? Now she's a famous writer의 뜻은 그래서 s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의 줄임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예를 보고 비 동사를 그리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단데 여기선 뒤에 a famous writer가 왔으니까 둘 중에 당연히 어느 뜻이 어울린다? 그녀는 유명한 작가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잠깐 비키라 그러고 그러면 a famous writer의 뜻이 유명한 작가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은 보통 사람 이름이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직업이 궁금할 때는 뭐 하는 사람이니? 무엇이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now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at is she now? 했더니 She's a famous writer now. now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해리 단어에서 모르는 게 아직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프린트 숙제를 하면서 자, 헷갈렸거나 몰랐던 단어 확실히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리 이제 6학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 선생님이랑 해리랑 만났을 때보다 해리가 실력은 훨씬 많이 늘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해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그런데요. 아직은 조금만 더.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해리가 곧 곧이야 곧곧 중학생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시험 잘안 치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 그놈의 지긋지긋한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애들 막 밤새서 커피 마시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해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선생님은 해리가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지도를 할 거니까 해리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앞으로도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아직은 조금 약점은 사실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단어를 자꾸 읽는다든지 있습니까? 오케이. 자꾸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를 읽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